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박영호 평안북도 지사입니다.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만족 깃들기를 위배하면서 제가 세배를 올리겠습니다. 사실 평안남도 지사가 지금 평양에서 도정을 하고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서울에서 우리나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. 저 나름대로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빨리 국방정책을 잘해서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 가서 도정을 수행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북한 수억의 의지를 되새기는 이 자리가 나름대로 저 혼자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아, 오늘 참 시간이 빠듯합니다. 각 세 주제를 가지고 각 주제당 50분간의 시간이 합정되어 있는데 첫째 주제는 군사대비 태세 및 군사력 발전. 여기는 우리 카이라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노훈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한 20분 이내로 15분 내지 20분 내로 하십니다. 여기에 대한 토론은 지금 세종연구소 안보실장으로 계시는 이상현 박사 그리고 국방부 군사조기획관인 것은 기획관으로 계신 신경철 기자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겠는데 사실 이 노훈 박사나 이상철 박사 또 신경철 제도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 가지 이분들의 양육을 소개해드릴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쓰는 의미에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오늘 토론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토론은 노훈 박사께서 20분 이내에 해주시고 발표는 각 발표자께서 7분 내외로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이 되면은 우리 프로에 있는 여러분들의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다시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참 이런 거 할 때마다 국방정책 세미나 심포지엄 할 때마다 저는 그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. 제가 아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오래 해서 그런지 과연 여기에서 제기되는 이 훌륭한 이 제안과 모든 건의사항들이 얼마나 실제로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까 하는 걸 가끔 생각해 봅니다.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방장관께서 실제로 여기에 기대를 하시고 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께서 직접 자리를 같이 하시고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. 또 언론계의 김학준 회장께서 또 출사를 하시면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. 다른 어떤 심포지엄보다도 오늘의 이 참 최고의 전문가가 발표하는 내용과 여기에 토의 내용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다른 어떤 때보다도 국방정책에 반영될 지금 확률이 가장 높은 이 심포지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큰 기대를 해봅니다. 노훈 박사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.